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일곱 번째 이야기. 비트코인 시대 예상보다 빨리 온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 기술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란 건뭐 보안, 그리고 빠른 거래 속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과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용해서 받아들이는 거. 요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바로 신뢰와 연결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뭐 해킹될 염려가 없으니까 신뢰가 높아지고 여러 사람이 믿으니까 쓰겠죠. 그리고 투자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여러분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요때 나왔습니다. 요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이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 거죠. 2008년 10월 31일 2시 10분, 여기 뉴욕 시간입니다. 동부 시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P2P에 의해가지고 중앙 신뢰기구 없이 이렇게 발행되는 화폐를 만들겠다 해서 사람들한테 보낸 거죠. 신뢰를 잃었죠. 바로 이겁니다. 중앙 신뢰기구의 그 붕괴,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달러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왔죠? 지금 금융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탄생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큰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11년 만에 새롭게 등장한 이번 위기는 폭과 깊이와 속도가 훨씬 강대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었어요. 이때 푼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 뒤에 회수하지 못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부채에 의존해가지고 즐겨왔다. 골디락스라고 했지만 부채에 기반한 취약한 경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디레버리징, 부채 때문에 큰 문제를 겪을 것이다라고 경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에 이번에 그 팬데믹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팬데믹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부채 축소는커녕 지금 부채 확대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예견된 위기에 예견치 못한 블랙스완까지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은 뭐냐면은 엄청난 양의 화폐 살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화폐 살포. 여러분, 이게 중앙 미국 연준의 그 대체대조표예요.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급격히 늘었다는 건 지금 5조 8천억 달러까지 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그 연준이 달러를 갖다 많이 갖고 가고 많이 많이 시중에 풀고 시중의 금융 회사나 기업들은 그만큼 빚이 늘었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번 금융위기 때 폭증한 달러, 여기 1조 달러가 안 되는 데서 2조로 늘렸다가 여기서 이걸 회수하려고 하다가 그또뭐 금융시장이 동요를 해가지고 연준이 달러를 여기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수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서 다시 늘렸다가 이번 팬데믹으로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이게 빚을 갖다 갚아야 되는 이유, 이건 바로 이 그림을 갖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게 레이 달리오의 템플릿인데요. 요 가운데가 이게 생산성입니다. 결국에 경제는 생산성의 증가만큼 사람들의 소득도 늘고 다 같이 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 여기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빚이 같이 있어요. 그 빚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은 그 경기가 살아나고 또 금융 이게 과열된다 싶으면은 그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금융 축소를 하게 되면 경기가 떨어지고 요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경제는 성장을 하다가 더 이상 그 통화 정책을 펴도 경기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때 요렇게 되게 되면 요게 경기가 디레버리징이 오고 디레버리징이 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을 갖다가 그 빚이라는 거는 결국 갚아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빚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빚이라는 건 결국에 갚아야지만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자 배상 비율 기사입니다. 작년 6월 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보면은 그 2018년에 비해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우 반토막이 났다. 1배 미만인 기업이 37.3%에 달한다. 이자 보상 비율은 벌은 돈을 갖다가 금융 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1보다 낮다는 것은 그 영업을 해서 번 돈이 금융기관에 줘야 될 비용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생존하기 힘든 거죠. 근데 영업이 이렇게 이런 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초저금리 상황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도 망하는 거고 금리를 더 이상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뭐 아주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경제가 위기가 와서 그럴 때 바로 그 디레버리징이 돼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모두들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이 너무나 돈을 많이 풀어갖고 위험하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상황이 언제 오냐면은 그 요게 보면은 그 75에서 100년. 그러니까 예전에 1930년대, 20~30년대의 대공황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정부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그때보다는 뛰어나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 같은 위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디레버리징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전염병으로 이렇게 빚이 엄청나게 늘은 겁니다. 빚이 늘었다는 건 뭐냐면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소득이 감소한 거고, 가게도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나 그 하루하루 벌어나는 사람, 미국의 실업자가 1,000만 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 높으면은 떨어지는 충격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 거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떠냐면요. 요 BBB, 우리나라 아까 말했던 이자 보상 비율 1 이하가 40%라고 그랬죠. 미국 BBB가 40%예요. 요 BBB급에 1 조금 넘는 그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번에 원유가 발악에 따라 문제가 됐던 셰일 오일 업체들도 그렇고 이 기업체들은 그 근근이 지금 이자를 갖다가 내고 있었던 업체들인데요. 이러한 업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하이일드 스프레드인데요. 그 말이 하이힐드지 이게 뭐냐면 이자율이 높아서 수익이 좋은 채권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크본드 쓰레기 채권이라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요 쓰레기 채권들은 BBB보다 낮은 등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보잉, 델타, 옥시덴탈, 루프트한자, 포드 이러한 기업들이 보잉도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다 그냥 그 정크본드, 하이힐드 펀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업체들의 회사채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격차죠. 시중금리 대비, 우량 회사채 아니면 금융채 대비 이자율 격차가 10% 이상 났다가 지금 8%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정부와 중앙 FRB가 그 시중에 돈을 대니까 그나마 요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그 지난번 그 미국 금융위기 때는 이게 이토록 갔었는데 그 중앙은행이 빨리 대처를 해서 FRB가 빨리 대처를 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엄청난 돈을 갖다 살포해서 이렇게 만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자를 갚을 정도로 돈을 벌어야지 살아남지. 아니 이자율이 4~5%일 때도 이자를 갚기가 급급했던 기업들이 이자율이 이렇게 10% 늘어나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이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이제 1,600조였죠. 이 부분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주식에 지금 투자해 가지고 뭐 동학 개미 운동인가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찬스를 봐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보면은 신도림 테크노파크 낙찰이 2억 2천만 원 감정가가 1,088만 원, 을지로 밀리오레 6,700만 원이 487만 원,
굿모닝 시티 5천만 원이 570만 원. 요건 대학가에 아주 핫한 곳입니다. 6층짜리 빌딩인데요. 2층, 3층, 5층, 6층 임대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기업들도 그 CP 금리가 이 우량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량 회사채하고 단기 자금을 갖다 마련하게 발행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소득과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저금리 상황에서도 그 생존을 하기 힘든 그런 기업과 가게 아니면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말 이걸 극복하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불안 심리를 갖다가 뭐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과 시스템의 혁신과 격변 그리고 시스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다한 부채에 의존해 가지고 지내왔던 어떤 그런 시절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힘들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힘든 거는 어떤 대체되는 대안 시스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수요를 늘리고 그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P2P 금융이고 특히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도태되는 기업과 가게가 속출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는 비교적 재정이 튼튼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는데 특혜시비라든지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가 굉장히 의문시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 가계 부채 그리고 어떤 가계 3월 달에 이 팬데믹에 따른 이렇게 은행 대출이 급증한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소득의 감소나 매출의 감소로 빚을 갚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팬데믹이 진행되면은 급격하게 반등될 거라고 하지만 그 베이직, 밑바닥에 대해서는 물론 반등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위기의 본질이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 블랙스완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스완을 갖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회색 코뿔소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회색 코뿔소 과다한 부채 문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 회색 코뿔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어려울 때마다 그 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듯이 그 비트코인에게도 그 10년 전에 비트코인의 탄생과 지금까지 성장에 더 신뢰도를 주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올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근본주의 재도입 또는 어떤 화폐 가치의 절하, 디도미네이션 아니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어떤 CBDC 그리고 페이스북과 같은 리브라 같은 세계적인 기업 연합들의 어떤 새로운 디지털 화폐와 경쟁하는 그 디지털 화폐의 원조로서 개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아직은 명쾌하진 않지만 아무튼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비트코인 자체가 어떻게 그 영역을 갖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